이곳의 과일 나무는요, 특이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심었어요. 며칠 전에 다른 곳을 오면서 보니까 이 묘목을 전부 이렇게 한 80도, 75도 정도 되게 비스듬하게 심어 놨어요. 그런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, 글쎄요. 그리고 저편에 스프링 쿨러를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. 손가락만한 게요.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. 나무 전체에. 이게 과일 같은데요.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여기 곳곳에 팻말을 하나씩 써놨으면 좋겠어요. 이거 무슨 나무다, 무슨 나무다, 이렇게. 종류를 알 수가 있어야 뭐 설명을 하죠.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물은요, 세크라멘토 강에서 오는 게 아니고, 저편의 그 고지대,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. 그 위에 가면, 그 저수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거까지 계속 올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과수원은요, 상당히 큽니다. 뭐 규모는 다 크죠. 미국이니까. 그런데 이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. 상당히 오래된 나무거든요. 살구나무, 복숭아나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열매가 이 손톱만하게 자라 있어요.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. 나는 내가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. 왼편에는요, 지금 그 풀을 갈아서요, 뿌리는 것이고, 여기 오른편에는 이제 저편에서 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러 갔지? 아, 여기 오네. 저편에 이게 잡초가 아니고, 그 땅의 토질 개선을 위해서 심는 거라고 그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했거든요. 독자분들이. 저편에 그 수로에서요 멈춰 섰었는데, 그곳에서 그 왼편으로 들어갔어요. 이 식물원을 살펴보려고. 그런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드론을 띄우려고 준비를 했는데, 드론을 또 띄울 수가 없는 그러한 구역입니다.
그리고 저편까지가 예, 같은 그 식물원의 영토예요.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 됩니다. 이러한 것은 뭐 어쩔 수 없죠.